여기는 해발 1,700m 정도 된 곳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키가 큰 나무는 전혀 안 보이죠? 편편해 가지고 오로지 설국 그 자체입니다. 하얀 눈으로 덮여 있죠. 그 멀리 바라보이는 저 봉우리는 이제 한라산 최고봉 백록담 있는 곳이고, 그 옆에 윗세오름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가 있고, 오른쪽에도 쭉 방해오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왜 편편한데 큰 나무들이 못 자랄까요? 근데 여기는 기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햇빛이 비치니까 어때요? 완전히 직사광선이 이렇게 비치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눈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은 완전히 사막지방처럼 건조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이 세찬 바람 때문에 나무가 동사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큰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뭉텅뭉텅 이렇게 눈이 무더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나무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나무를 눈이 포근하게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눈 속에서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그나마 겨울을 날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키 작은 나무들은 눈에 덮임으로 해서 견딜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나무가 키가 크게 되면은 눈이 덮어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점점 적설 기간이 짧아지고 적설 양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설 양이 적어지게 되면 노출이 돼서 지금 보이는 것들도 나중에 결국은 죽을지도 모르지요. 한라산은 이처럼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나라에서 봐더라도 그렇게 넓은 산이 아니지만, 이렇게 와보면 상당히 넓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시야를 가리는 나무들이 없는 장소가 많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멀리 저런 봉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다든지, 또는 이 앞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산에 와 있을 때 이런 장면을 본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탐방객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끝없이 펼쳐진 이 평야 같은 장소가 결국은 한라산에서만 볼수 있는 식물들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해발 1,700m, 그리고 위도상 북위 36도, 뭐 이쪽 돼가지고 일본 열도라든지 이렇게 쭉 연결한 지방, 중국이라든지 대륙이라든지 이런 데를 바라볼 때 여기는 큰 나무가 자라는 것이 정상 같지만, 한라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관이 만들어져 있고, 한라산만이 가지고 있는 식물들로 이렇게 덮여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한라산 정상 부위에 저기 이제 백록담 외륜체, 화산의 외륜체에 보면은 너무나 이제 깎아지른 경사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못해 있는데, 저기도 가면 캄차카라든지 기타 시베리아에서 볼수 있는 암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식물이라든지, 또는 들쭉나무라든지, 또는 뭐 개들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러한 그 절벽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빙하기 때 내려왔다가 역시 여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툰드라성 식물로서, 이 제주도가 예전에 아주 한 만 년에서 2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화석이 아닌, 죽어있는 화석이 아닌 살아있는 현재 생물로서 그 증거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저거 뭐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왔네. 너무 이쁘다.